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불확실한 요소가 아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방역에 좀 우등생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도 이 델타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좀 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은 유럽 지역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백신 접종이 그중에서 가장 늦은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남부 유럽이 지금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합니다. 특히 저기 방역의 우등생으로 그동안에 불려왔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미접종층들이죠. 젊은층, 이슬람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영국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감염자가 3만 6천 명 정도로 매일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6월 달에 있었던 G7 정상회담, 유로 2021년 축구 경기로 인해서 방역이 느슨해졌던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영국뿐만도 아니고요. 또 프랑스에서도 하루에 6,950명이 확진이 됐는데 델타 변이체 비율이 무려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장 먼저 사회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가 1개월 만에 다시 4만 명을 넘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주류가 됐다고 합니다. 뭐 신규 확진자의 99%는 백신 미접종자들인데요. 대부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앙칸소, 그리고 테네시,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리나 쪽에서 그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접종률이 35%에 불과했는데 문제는 환절기에 들어가는 9월과 10월 사이에 델타 변이가 또 한번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 세계 각국이 방역 당국이 긴장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확산세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확진자의 99%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6월달 미얀마에서 온 귀국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10일 그 선천 바완공항에 도착한 그 항공편에 승객이 19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요. 공항 관계자도 3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열흘 만에 5에서 6세대가 모두 전염이 되는 사태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뭐 광저우, 동간, 포산 쪽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잠복기가 그냥 그 일반 그 코로나에 비해서 하루 짧은 4.4일로 나왔고요. 전파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14초만 해도 감염이 될 정도고요. 또 무증상 전파 비율도 65%대에 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동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발생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엄격한 방역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고요. 공항 업무도 일시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경기 회복에 결정적인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확산세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초 전염만으로도 감염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드는데 중국에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백신 대책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거는 맞을 거죠. 아마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0에서 30명 수준으로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이런 언론 통제나 그리고 통계 자료를 계속 왜곡한 것은 아닌가, 중국인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PCR 검사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하루에 1,120만 회 정도 백신 주사가 지금 접종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3차 그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누적으로 백신 접종자는 중국 인구와 같은
14억 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시노팜에 대한 그 백신 효과가 중국 정부는 81%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노팜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았던 칠레나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밖에 백신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 코로나에 대한 항체 형성률로 보면 가장 그 효과가 높은 화이자조차도 64%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확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산 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예방률이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는 50%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백신 유효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SNS상에서는 계속 지금 그 회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 확진자 수를 보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참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미국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을 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중국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근원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들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 바이러스 유출로 인해서 3명의 연구자들이 병원을 치료를 받았던 그 조사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그 우한 연구소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독특한 흔적이 바이러스에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그 뿔같은 스파이크의 양전환 그 아미노산의 네 개의 줄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계상에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구성인데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다니는 것처럼 인체 조직이 아주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소에 인민해방군이 참여하면서 생물 무기 계획을 담은 문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코로나가 퍼졌을 당시에 중국 정부가 이를 숨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조사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연구소의 그 유출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미국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근원지라고 보고 있는 근거들 살펴봤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력이 좀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신도 지금 좀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 백신을 보면은 2차 접종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백신 그 면역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한 번 더 세 번째 접종을 받는 게 최선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스라엘에서 나온 화이자 백신의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64%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빨리 세대를 교체하고 시간을 지를수록 감염성, 방어력, 독성이 모두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백신 업데이트 버전을 계속 내놔야 되는데요. 뭐 다행히 미국의 화이자, 독일의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변이체를 막기 위한 그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은 8월부터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뭐 세 번째 주사에는 바이러스의 방어력을 무력화시켜줄 중화항체를 5에서 10배 정도 높여서 주요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백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게 되겠지만, 바이러스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그 무기력증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수포 현상, 가슴 두근거리는 이런 현상들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백신밖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부스터샷 빨리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사실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맞기를 원하고 있지만 백신 양도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접종률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30%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뭐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는 25%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6%, 일본의 10%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이 17%를 조금 밑도는데 이거에서 비교하면은 코로나와 엄청나게 그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때부터 10일간 외국인들은 1조 6,2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백신 접종률이 낮고 또한 경제적 타격이 큰 나라들, 특히 일본이라든지 남아공,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주식 매도뿐만 아니라 통화 가치도 좀 절하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으로 좀 떨어뜨렸습니다. 반대로 접종률이 50%를 상회하는 뭐 중국이나 칠레, 이스라엘, UAE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도 빨리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잡아야 되겠고요. 백신 접종률도 50%까지 높여야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라든지 신용등급, 환율, 금융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게 백신 접종을 빨리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현재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콜롬비아의 신용 등급을 보니까 지금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백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는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측면이 오히려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기술 혁신의 도입이 이전보다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뭐 두 번째로는 포퓰리즘의 대두가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뭐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데 또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기술 혁신에 더 많은 투자, 특히 디지털화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로봇 공학이라든지 빅데이터 코디네이터 그리고 로봇 개발자, 뭐 증강현실 전문가 같은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더라도 금리는 좀 낮은 수준에서 계속 잡아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금 감면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에서 찾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계획에 250억 달러, 뭐 현재로서 가격을 비교해보면 1,6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앞으로 투자될 전기 자동차나 녹색 인프라에 무려 2조 3천억 달러가 투자된다는 측면에서 녹색 산업은 인류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시장에서도 큰 방향을 좀 일으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좀 더 장기화되면서 삶의 다양한 모습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기술 혁신이나 포퓰리즘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좀 타격이 컸었던 만큼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칭화 유니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법적 관리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법적 관리 절차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데요. 칭화 유니가 그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탐욕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탈취 목적으로 대만 반도체라든지 휘로 패커드의 자회사이죠. H3C 테크놀로지 인수를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말 정도로 자회사를 인수를 해왔습니다. 2013년 이후에 60개 이상의 그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합병하면서 사업을 확충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부가치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달에 첫 디폴트가 찾아왔고요.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그 채권에 대한 디폴트들이 일어나면서 크로스 디폴트에 아예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채무 규모만 36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유동자산은 한 36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유동자산 중에서도 자기 조달 부분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자신이 빚을 내서 갖고 온 돈도 실제 자산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현재 그 다시 재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 때문에 법원을 통한 파산 절차를 밟기보다는 현금 흐름이 좋은 알리바바라든지 석유회사 같은 기업들이 그 친화 유니의 그 자산을 좀 인수하는 한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전문 투자 기업이라든지 자산 관리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반도체에 있어서 자립하지 못했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에 6개 기업이 부도가 났고요. 올해 또 칭한 유닛까지 부도가 난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항공이나 조선 같은 경우와 반도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첨단 장비, 인력이나 기술을 빼온다고 해서 그 카피 제품을 쉽게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먼저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설계서부터 제조까지 규제를 바짝 조이고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설계를 하려 그러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막혀 있고요. 또 미세 공정에 필요한 네덜란드의 그 EUV 같은 경우도 현재 중국에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MIC 같은 경우에도 부품 수입이 안 돼서 실제 가동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의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우주 강국의 꿈, 중국 표준 2030, 군사 강국, 중국판 뉴딜 정책, 이 모든 부분이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에 대한 돈을 투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산업 을 독자적으로 형성시킬 만한 서프라이 체인망은 결코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시장에 이미 다른 기업들이 또 선점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견제가 조금 더 큰 이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계속해서 그래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게 될까요? 네, 얼마 전에 중국 기업이 소유한 그 네덜란드의 반도체 회사인 넥스피리아가 영국의 뉴포트 웨이퍼 맵을 그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해외 M&A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또 기술적 제휴를 체결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미국의 제재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가 위험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에 대한 M&A라든지 사이버 해킹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 제재로 인해서 지난 그 1년간 중국에서 1조 한 7천억
10건 이상 투자됐던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6개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이런 그 파산들이 앞으로 더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가장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한 나라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듯이 중국이 국가 통제하에서 독자적인 생태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이권과 부패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미국이 원천 기술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